우리 당원들이 초선인 제가 이렇게 과감히 도전하고 당의 변화와 혁신, 쇄신 이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당이 한 5개월, 창당한 지 5개월 됐는데요. 저는 청와대에서부터 또 김대중 대통령이 모시고 여러 가지 정당 안팎 생활을 좀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. 우리 당은 지금 당이 아닙니다. 이게 당은 사무적, 행정적, 실무적 체계도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. 엉망입니다. 당원들은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완전히 뜯어고치고 당무를 안정화시켜야 됩니다.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안 됩니다. 아무튼 유성우 의원님 좋은 파트너, 젊은 파트너가 되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 초선으로 삼선 의원님 잘 모시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요즘에는 사실은 선거운동보다는 머릿속으로 이게 된다면 어떻게 이걸 첫날부터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 걱정을 하느라고 요즘 참 힘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번 전대, 바로 전대에서 승리를 해서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신 데 반드시 부응하고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이번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저 유성엽과 이 최경환이가 아마 나란히 들어가면은 누가 아까 1, 2등일지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서로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에 민주평화당으로 복원을 시킬 수 있다, 우뚝 설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원외 위원장님들은 물론이고 또 함께하지 못하시는 우리 9만여 우리 민주평화당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요청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민주평화당